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78쪽에 사장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계획이죠.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도면을 내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 도면에 따라서 건축해야 되고 또 도면에서 더 여러 가지 크게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중에 하나로 지금 78쪽에 사장은 그러니까 땅에 뭔가를 지으려고 하는데 단군일에 최대 개보다도 더 큰 인류일에 최대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저한 규제를 싹 없애고 뭔가를 크게 해보겠다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도면을 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도면,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대한 그러니까 도면을 내겠다, 그러니까 계획을 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 명동 남대문 싹 밀고 거기에 200층짜리 새동 올리자. 네,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명동 남부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경제활동들이 다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그리고 뭐 아무튼 뭐 그런 그림을 그려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 79쪽에 1절, 그러니까 굵은 1번, 입주규제 최소구역, 의의는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굵은 2번, 그러니까 입주규제 최소구역, 동그라미 1번,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변경,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엄청 큰 사안이죠.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생략 세부적인 사항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국토부 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부 일부를 입주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작은 1, 2, 3은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지역 중에서도 그중에 주로 주상공인데 주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보겠다. 명동 남대문 떠올리시자고요. 그러니까 작은 1번 그러니까 도시군 기복에 따른 도심, 부도심, 중심지역 2번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정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집중적 정비 뭐 철도역사, 용산역, 서울역, 터미널, 강남터미널 등등들도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3번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뭐 수도권에서는 전철 2개 교차야 그냥 이제 1도 아닌 거죠. 3개 이상은 돼야 그래도 좀 바글바글하네가 되는 겁니다. 1, 2, 3은 다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4번 노후불량 건축물 밀지만 주거지역, 공업지역 5번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등등이 있습니다. 단지를 지정했으면 거기에 대한 도면을 내야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냅니다. 동그라미 1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행위제한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단지에 대한 행위제한은 도면으로 정한다. 그거죠. 번역만 간단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최소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3 묶으시고요. 1번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2번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3번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항상 뭐는 빠지지 않고요. 기건은 빠지지 않는 거죠. 크게 완화한다고 그랬죠. 크게 건물이 들어서고 사람이 많이 오니까 기반시설이 모자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도면대로만 건축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건축할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죠. 기건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4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사항. 용도구역은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용도구역을 지정할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에 어지간한 것들은 이 도면, 얘도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잖아요. 이때 한 방에 처리하겠다. 얘도 기주의 협심결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죠. 그 문서에다가 이것저것 다 붙여서 큰 덩어리 하나를 한 방에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동그라미 4번 세부적인 사항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굵은 4번
구역이나 단지의 단지나 도면에 대한 공통사항,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변경, 도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회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참고, 도시군관리계획 대부분 기본 원칙 규정은 30일 내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여기는 10일 안에 처리하겠다는 거니까 다른 기관에서 아주 특별하게 비상회의를 해서 아주 급박하게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는 그냥 국토부 장관 마음대로 쭉 밀고 간다가 되는 거죠. 10일만 지나도 의견을 안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뭐 동그라미 2번, 뭐 찌끔 변경은 좀 뭐 할 수 있다. 뭐 세부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건데 시도사가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초점 아닙니다. 동그라미 3번,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않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다른 법에서 개발법, 정비법, 기타 다른 법에서 어찌고 저찌고 뭔가 신중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한 것으로 보자라고 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 두 개의 구역은, 그러니까 이 입지, 그러니까 두 개의 구역과 계획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다른 법 손도 대지 마라. 국토계획법에서 국토부 장관이 처리하겠다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굵은 5번,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여러 가지 것들을 완화해준다고 그랬죠. 동그라미 1번, 이러저런 것들을 완화하고, 동그라미 2번, 다음 규정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주택법에 주택의 배치, 부대 복리설 설치 기준과 대조성 기준, 2번, 부설 주차장의 설치, 3번, 미술작품의 설치, 이런 것들은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짓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여기에서 계획에서 정해서 여기서 마음대로 멋지게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에 작은 1번이요. 여기다가 200층짜리를 지었다고요. 그러면 200층 다, 그러니까 뭐 무슨 화장품 가게로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1층부터 20층까지, 그러니까 화장품 가게, 20층부터 50층까지 무슨 식당, 51층부터 150층까지 아파트, 그다음에 아니면 업무 시설이요. 150층부터 190층까지 그러니까 아파트나 업무시설, 그러니까 꼭대기 10층, 뭐 무슨 펜트하우스라든지 고급 레스토랑 그런 것들을 집어넣겠다. 그러면 그 중간에 100층을 주택으로 한다고 했을 때요. 그러니까 주택법에 어린이 놀이터 있어야 되네, 그다음에 뭐 관리사무소 있어야 되네, 그런 것들을 여기다 적용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2번과 3번은 크게 하겠다는 겁니다. 부설주차장, 여기 전체를 명동 남대문 싹 털어서 지하 10층 주차장을 만들겠다고요. 다음에요, 뭐 건물 하나하나마다 뭐 요만한 그러니까 쇠판때기 붙여놓고 미술작품이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앞에 멋진 그러니까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 자체도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동그라미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바꾸면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더 세다고요. 그건 아시겠죠. 됐어요. 이게 더 세다고요. 이걸 정하면 다른 법에 있는 좋은 것들 다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건축법의 특별건축구역 상당한 혜택이 주어져요. 그것도 갖다 쓰겠다는 거죠. 이것이 훨씬 더 세다. 그런 취지를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다음에요. 이제 이것과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는 게 있죠. 도면, 단지 도면, 단지 계획입니다. 단지의 도면, 단지에 대한 계획이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야 될 땅바닥, 이 땅바닥을 뭐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건 뭐 아주 작은 것부터 해서요. 그러니까 그 경기도 과천의 어느 곳에서는 단독주택 세 필지 합쳐서 지구 단위 계획 통과돼서 두곳 빼기 떼돈 벌어서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자료에도 있고 가끔 보셨듯이 동탄 신도시 904만 제곱미터 하나의 단지로 지정하고 도면을 낸 경우도 있죠. 서울에만 360개가 있고 각각 단지마다 각각의 도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5천여 개가 넘습니다. 보시죠. 84쪽이요. 굵은 1번 그 첫 번째표 독일 B플랜의 대표적인 예요. 단지가 지구나 단지를 지정하고 지구 단지별로 개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도시군계획, 환경계획을 아우르는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고 도면이 나오면
개인은 도면대로만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 해설 아래 동그라미 1번 위에 있는 표예요. 단지를 정하고 도면이 나와야 된다. 3년 안에 나와야 되고 도면이 나오면 개인들은 도면대로만 건축하고 도면에 정해진 대로만 용도 변경할 수 있고 큰 덩어리에 대해서 도면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완화해 줄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시장 분수도 결정할 수 있었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건축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하려면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국토계획법 둘째 줄 건축법 넷째 줄 주차장법에 이러저러한 건축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셋째 85쪽의 셋째 줄 완화의 안경으로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굵은 2번, 단지를 지정했으면 도면이 나와야 되죠. 3년 안에 나와야 된다. 동그라미 1번, 단지 지정에 대한 결정 고시일부터 3년 내 단지에 대한 도면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단지 지정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동그라미 2번, 으짜짜짜 기지개가 있잖아요. 기지개에 대해서 제한할 수가 있었죠. 동그라미 2번 주민이 기지개요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지구단위계획 개발진흥지구 공업 유통물류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주민이 이반을 제한한 것에 안정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중관리계 결정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법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승인을 받아 사업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중관리계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주민들이 뭐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계획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5년 지나도록 건축도 안 하고 있으면 못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없어져 버린다고요. 제2절 지구단위계획 도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굵은 1번 단지와 도면은 한 세트니까 그만 문장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특광시군 안에 일부에 대해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토기미 양체, 토지용 합리화,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양호한 환경, 체계적 계획적 넘기지 마시고요. 85쪽이요. 단지는 특광시군의 일부에만 지정할 수 있죠. 서울특별시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그러니까 뭐 어디 수원시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는 특광시군의 일부에만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단지니까요. 무슨 목적의 단지가 있는 거겠죠. 그 넷째 줄에 86쪽 넷째 줄에 서울에 232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데 그 뒤로 이제 최근 자료로는 360개까지가 있습니다. 그 특광시군의 일부에 지정하는 거지 특광시군 전부에 지정할 수 없다는 건 상식적인 내용이잖아요. 굵은 2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아까도 보셨듯이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면 기건 들어가야죠.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냈으니까 여기에도 기건은 포함돼야 됩니다. 완화되니까 사람들이 많아지죠. 기반시설, 도면대로 건축하라고 했으니까 건축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에는 1, 2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 사항이 포함돼야 된다. 작은 1번,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작은 2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사항은 포함돼야 되고 3번부터 나머지는 포함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요. 그중에 3번,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일정한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괄호, 주상공록, 경미보시계취 내에서의 세분 변경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의 2, 이하 내용들은 생략하고요. 다음 쪽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기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건다 아시죠? 4번 생략하고요.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이 앞에 있었던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세분 변경입니다. 그 87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죠. 도시군관리계획 4건이 있는 겁니다. A건, B건, C건, D건이 있죠. 첫 번째 그림이요. 어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A, 도시군관리계획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죠. 그러면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의견 청취, 협의 심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B, 도시군관리계획이요. 그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이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죠.
그러면 A, B 각각 한건한건 따로 갈 수도 있고 A 플러스 B, A에다가 B 묶어서 한 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요. 어차피 똑같은 절차를 거치니까요. C와 D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죠. D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아예 더 크게 바꿔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C건 D건 각각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죠. C에다가 D를 묶을 수가 없다고요. 묶어지지 않는다고요. 호치키스를 찍을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은 D는 주거지역을 상업지구로 변경하는 거죠. 그건 엄청 큰 변경입니다. 그건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지 척에다 이렇게 묶어서 같이 처리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다시 앞쪽 86쪽에 굵은 2번, 동그라미 1번에 작은 3번, 용도지구의 세분과 변경에 그 괄호에 있는 주거지역 내에서의 세분과 변경, 상업지역 내에서, 공업지역 내에서, 녹지지역 내에서, 경관지구 내에서 그런 그 얼정한 범위 내에서의 세분과 변경은 같이 처리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별도의 건으로 처리해야 된다. 지구단위계획에 같이 묶을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87쪽 아래에요. 이제 세부적인 이 완화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뭐그 중에 한쪽 넘어와서 보시면 다음 쪽 88쪽에 제일 위에 가, 나, 나의 다스제 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읽어도 무슨 얘긴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음 그 88쪽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6번 가지고 한번 나온 적 있는데 이건 이제 26개 기출문제니까 문제 때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아니, 주차장을 안 만들게도 할수 있다고요. 완화한다고요. 한옥마을 보존. 한옥마을을 새로 조성하는 게 아니라 한옥마을을 그대로 보존하는 겁니다. 어디 가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다음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고요. 주차장 안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 여기 동그라미 6번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89쪽에 그러니까 3절 지구단위계획구역 제도가 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 도면에 대해서는 보셨죠? 그러면 이제 단지를 어디에 지정하냐고요. 그게 있습니다. 네, 크게 여기는 특광시군 일부에만 지정한다는 건다 아시는 거니까 그건 이제 빼고요. 89쪽 3절 단지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크게 첫 번째 표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전부에 지정할 수도 있고 전부에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에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래 이 대상 지역이 있는데요. 이 대상 지역을 그냥 내비둬도 아무 문제가 없고 거기를 일부만 지정해서 일부만 깔끔하게 해도 좋고 그 전부에 지정해서 전부를 깔끔하게 해도 좋고 그런 얘기라고요. 또두 번째로는 아래 대상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내비둬서는 사람 살 수가 없고 거기는 반드시 깔끔하게 손 봐야 된다.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도시적 외이 지역입니다. 도시적 외이 지역이니까 관농자죠. 관농자는 애당초 보전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단지를 지정하겠다고요. 단지를 지정한다는 게 두곱백이 개발되는 거죠. 개발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관농자 아무 데나 찍어서 개발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관농자 중에서도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곳에만 이런 곳에만 거기에 단지를 지정해서 두곱백이 개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농자 중에서 특별한 곳만 찾아서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뜻을 이해해 두시면, 그러면 아래 거 붙이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일부만 깔끔하게도 해도 되고, 전부를 깔끔하게 해도 좋고, 다 그런 얘기죠. 죄송합니다. 굵은 1번. 89쪽 아래 굵은 1번이요. 국토부 장관 지도자 시장군수는 다음 전부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첫 번째 괄호. 두 번째 괄호, 예를 들어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다고 치자. 기억번, 최고 고도 높이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하지 않아도 목적은 달성한다. 그런데 그곳 전부에
지구 단위계획 획을 정하면 전체가 훨씬 더 깔끔해질 수도 있고, 특별히 손봐야 될 일부에만 지정해서 깔끔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대상 지역 드려야 되고요. 첫 번째, 용도지구이죠. 용도지구가 규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내비둬도 아무 지장 없고요. 깔끔하게 하면 좋은 거죠. 2번요, 여러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구요. 다 이제 법률에 의한 거니까, 그러니까 공적인 개발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로 개발한다고요. 그쪽에서 알아서 어련히 하겠죠. 또 이것까지 얹어주면 더 좋은, 이뻐집니다. 3번, 보전에서 개발로 행위제한이 풀리는 지역. 보전으로 묶여있다가 개발로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알아서 사적인 개발들을 하려고 하는 곳이죠. 어차피 이제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개발들을 하세요 라고 푸는 거죠. 개인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근데 깔끔하게 하면 더 좋잖아요. 3-1번, 계도시공에서 해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용도구역이죠. 규제가 엄청 셌습니다. 공원, 한강 고수부지역 엄청 셌죠. 이제 해제돼서 개발로 가라고 된 겁니다. 3-2번, 녹지지역에서 주상공, 보전 쪽에서 개발로 가는 거죠. 3-2번 뒷부분이요. 새로 도시적으로 편입되는 지역. 그러니까 관농자였다가 이제 도시지역이 된다는 거죠. 다 개발 쪽으로 풀리는 땅들입니다. 4번, 도시지역에서 뭐 이러저러하게 깔끔하게 하자 하는 곳들이 있겠죠. 4번은 생략합니다. 91쪽이요. 굵은 2번,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야 된다가 있습니다. 네줄 빼고요. 1번,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사업 끝나고 10년. 정택이 70이 아니라 정택이 40이라고요. 지정되고 10년이 아니라 사업 끝나고 10년이요. 정비구역, 새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 사업 끝나서 새 아파트 들어서고 10년.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들어서고 10년. 10년이면 강산이 변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개인에게 사적으로 풀어준 곳들이 있는데, 덩어리가 큰데, 개인들 알아서 하쇼. 그러면 아까 보셨던 아주 엉망진창, 울퉁불퉁, 삐죽빼죽, 우후죽순, 엉망동네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중에서요,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곳으로 30만 이상, 녹지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곳으로 30만 이상, 거기는 그냥 내비두면 안 되고, 반드시 깔끔하게 손대야 된다. 30만 제곱미터인데요. 거기에 울퉁불퉁 삐죽빼죽하면, 그 동네 지나가다가 멀미하겠습니다. 깔끔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3번요. 도시적 외이 지역에 지정하기 위한 요건. 도시적 외이 지역 관농자. 보전 땅인데 아무 데나 눈 감고 개발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표에서요. 첫 번째, 용도 지역 중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주상공록. 그건 도시적이 아닌 거죠. 대생보 농자 중에서 그래도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계획관리지역이죠. 여기를 찾아서 개발을 하자고요. 용도지구가 10가지가 있죠. 고경미 취재한 거 보시게 빵 터지네. 1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개발하자는 개발지능지구는 개발할 수 있죠. 개발하자고 정했으니까요. 거기 찾아서 거기에다가 개발을 하자고요. 용도구역, 구역연마도 개시슈 갈 필요도 없죠. 용도구역은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곳인데 거기는 개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3번은 용도지구 폐지하고 행위제한 대체하는 건데 규제하는 내용은 똑같이 가는데 그냥 표지 껍데기만 달라진다고요. 아무 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예 꺼리도 안 됩니다. 그러면 3-1번. 먼저 3-1번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작은 1번, 계획관리지역이 반 이상, 작은 2번, 개발지능지구, 작은 3번, 용도지구 폐지하고 행위제한 대체하는 곳에다가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3-2번이요. 저 중에 그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 동그라미 1번, 91쪽에 제일 아래죠. 밑에 셋째 줄.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 보전관리일 것. 계생보 여기까지 개발할 수 있다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면적
30만, 10만, 3만은 돼야 된다. 제대로 된 단지 30만은 돼야죠. 어디 산자락에다 달랑 아파트 지어놓고 알아서 사시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문화시설, 체육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들어가야 됩니다. 동그라미 2-1번. 아파트 연립 들어가면 30만은 돼야 되고, 동그라미 2-2번. 아파트 연립 들어가는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10만만 돼도 지정받을 수 있고, 동그라미 2-3번. 아파트 연립이 아니면 공장과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는 3만만 돼도 지정받을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기반시설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4번. 환경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건 이제 개발에 당연히 따르는 얘기들이 됩니다. 개발하는데 시설 부자라면 안 되죠. 개발하는데 환경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3-3번이요. 개발진흥지구에 지정하기 위한 요건. 그러니까 기본순환 때 이거 갖고 많이 고생하셨죠. 동그라미 1번에 작은 1, 2, 3. 이제 다음 쪽 표가 있으니까 그쪽을 보도록 하시죠. 3-4는 내용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 다음 쪽 표에 대해서 예. 그 94쪽 위에 표가 있습니다. 94쪽 위에 표에서요. 검은 바탕에만 지정할 수가 있다고요. 개발진흥지구인데 우선 여기는 복잡한 이유가 첫 번째, 대한민국 모든 땅은 용도 지역이 정해져 있죠. 다음에 두 번째, 그 특정한 그 중,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A와 B가 맞는 곳에만 C, 지구 단위 구역, 단지를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땅에 지금 세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검은 바탕, 거기에만 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표의 첫째 줄, 계획관리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지정돼 있을 때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아래 설명에도 있습니다만, 생산관리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지정할 수 있죠. 그거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마음대로인데요. 생산관리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지정돼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그 표만 읽으시면 돼요. 외우지 마세요. 지금까지 딱두번 나, 두, 지문 두개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복잡한 얘기 하느라고 고생하시지 마시고 그 표만 읽을 줄 알면 되십니다. 됐고요. 다음 쪽 앞으로 와서 다시 앞쪽이요. 93쪽에 개발진흥지구에 지정하기 위한 요건을 보셨고 3-4번은 내용 없습니다. 거기 한 대목만 욕심을 줄이시면은 아주 쉬운 대목이에요. 거기 그것 때문에 이 전체를 어렵게 하진 마시자고요. 그거 빼고 나면 그게 어렵지 않은 거죠. 절판 보시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주제 내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정 변경만 하면 돼요. 여기는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는 겁니다. 100개 단지를 정하면 100개 도면을 내야죠. 영동 남대문 싹 틀고 200층 3개 올리자.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 도면, 지구단위계획이 나와야 될 땅바닥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뒤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얘기가 나오면 거기는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대상 지역이 됩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들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